네, 여러분, 곰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지금 11시 59분으로 12시 땡 하면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시작하거든요. 다운을 해놨는데, 지금. 아직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로 나오죠. 1분 뒤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 스타듀 밸리도 있었네. 스타듀 밸리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머니가 주무셔서 저쪽 방에서 주무셔가지고요. 목소리는 크게 못할 것 같고. 아, 00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어? 아직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로 나오네. 00인데? 아직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게임은요, 진짜 평화로운 게임이에요.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숲이 아니라 이제 무인도에서 그 무인도를 꾸미고, 낚시도 하고, 곤충 채집도 하고, 봄이면 벚꽃도 보고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을 통해서 좀 치유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참, 진짜 여러분, 이렇게 뭔가 기다리는 게 있으면, 그쵸, 1분 1분이 정말 소중하죠, 그죠? 아직도 안 되네? 왜 그럴까요? 게임 뉴스. 왜 1분으로 나오지? 모여봐요, 동물의 숲. 체크. 아직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로 나옵니다. 굉장히 애를 태우네요. 밀당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이 젤다라는 이 게임 여러분, 진짜 최고의 명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스타듀 밸리는 이것도 너무 재밌는, 이것도 거의 귀농 게임이라고 할수 있고. 너무 재밌. 일단 빨리 이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오늘 20일 맞는데? 20일 12시. 1분 12시 2분이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게임이에요. 평화로운 게임입니다. 와, 드디어 시작한다. 오, 무인도 이주 패키지. 좋다. 너구리 고맙습니다. 그래픽 좋네요. 예쁘다. 최대서 감사합니다. 콩돌이와 누구죠? 밤돌이. 얘네들 악덕 대출업자들이에요, 사실은. 제 이름을 한번 해보자. 서가산. 서가산, 오케이. 생일, 제 생일은요, 빼빼로데이입니다. 오케이. 서가산. 끝내주세요. 뭐가 좋을까? 남자로 해야죠. 나중에 바꿀 수 있대요. 저는요, 백곰 같은 얼굴이거든요. 이런 얼굴이에요. 무슨 그 다음에 머리는 머리 검은색.
떨떠해 보인다, 그죠? 뭐 이거 말고 또 있나? 이게 단가? 남자머리는 이게 단가 본데요? 이게 더 귀엽다. 요건? 에이, 이건 아니다. 영 아니네. 다음에 눈은요, 어떻게 생겼냐? 똘똘하게 생긴 거 없을까? 이런 건 말고. 귀엽다. 귀여워. 그와이. 아니, 요런, 저는 요런 게 아니라, 다음, 이런 것도 아니고, 에이, 이런 거 별로야. 아니야, 총명한 게 좋아요, 그죠? 어떤 졸려 보이는 거 말고, 이것도 말고.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는데, 그래도 없습니다. 눈동자 좀 브라운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아 아니야. 우리 이것도 해야 돼. 코. 코 이거 뭘로 할까? 별로다. 이게 좋죠? 그죠? 볼. 귀여워. 귀여워라. 분홍으로 할까? 귀엽죠, 여러분? 나랑 똑같이 생겼어. 땡. 이주하게 될 섬은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 우린 역시 북방구로 해야 되겠지? 그죠? 대한민국, 한국. 좋아용, 오케이, 좋아용. 여러분, 저는요, 섬에 또 섬이 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섬에 또 섬이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이거밖에 없나? 네 개밖에 없네. 어떤 게, 섬에 또 섬이 있는 구조는 없나 보다. 어떤 게 좋을까 진짜 고민되네요. 스바. 물이 저쪽으로 가는 게 있고, 양쪽으로 가는 게 있네. 진짜 고민된다. 어떤 걸 해야 되나? 이것도 땡기고. 왠지 이게 배산 임수 같은 느낌? 좋습니다. 와. 무인도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뭐가 좋을까? 침낭. 전등, 음식, 오락거리. 이거 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웃이 다 달라진다는데? 와, 전세기. 와, 기대된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는, 예, 북반구에 있는 무인도로 갑니다, 여러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나왔다, 여러분. 아이고,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와, 낚시도 하고, 귀뚜라미도 잡고, 야, 캠파이어도 하고, 꽃에 물도 주고.
아, 벌써부터 힐링됩니다. 수족관도 만들 수 있고. 조개도 주울 수 있죠, 여기서. 와, 드디어 왔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와, 처음으로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나뭇가지 떨어지고. 와, 좀 바람 흔들리는 거 보세요. 이파리. 아, 너무 귀엽다. 사장님이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이, 귀여워. 다 모여. 아이고, 우리 이웃인가 보다. 얘가 돼지하고랑 다람쥐가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상처가 있어? 뒤통수에. 다람쥐는 왜 이렇게 생겼어? 심술궂게 생겼는데? 아이리스. 됐다. 아이리스라는 애가 있고, 어, 얘가 아이리스. 얘가 박사님이네? 박사가 왜 이렇게 생겼어? 반가워, 우리 누크잉크. 패키지 플랜. 오, 잘 것. 어, 일단 텐트로 시작하는군요. 콩돌이나 밤테라한테서 텐트를 펼치고 다시 오래요. 어디가 좋을까? 콩돌아, 텐트다우. 오, 텐트 패키지. 어, X로 주머니를 열고 텐트를 선택해서 펼쳐주세요. 오케이. 어, 지도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바다 쪽이 좋겠죠? 여러분, 가스바 텐트 지도는 어떻게 보는 거지? 아, 바람 흔들리는 것 봐. 너무 예쁘다. 여기는 좀 그렇고, 지도 없나? 지도? 아, 지도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저긴가 보다. 그리고 저기가 텐트인 것 같고. 집을 어디쯤에 지는 게 좋을까요? 바다가 보이는데. 저쪽으로, 저쪽에다 지어야지. 와. 와, 봐라. 어, 구름도 지나간다. 너무나, 여기 잡초도 뽑아줘야 되겠네. 어, 쟤는 뭘 하고 있지? 아이, 나 여기 서서. 네. 귀여워. 되게 귀엽네요. 예쁜데. 쟤는 저쯤에다가 텐트 칠 건가 보다. 어, 그래서 나는 여기는 너무 그렇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쯤에. 아, 나무가 조금. 여기다가 치는 게 여기다 칠까? 여기다 치면 아이리스는 여기. 좀 가까운데. 아이리스하고 또 가깝고, 박사님하고도 가깝고. 박사님 어디 계세요? 박사님 여기 계시네. 어, 박사님 돼지네. 네. 어, 그래. 여러분 저랑
저도 박사인데, 저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상처가 나 있진 않지만,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중간쯤 여기다가 쳐서 우리 한번 텐트를 칩시다. 여기. 상상해봅죠. 오, 조금 아래다 갈까? 여기다 해, 그냥. 여기다 하자. 일단 시작은 이렇게. 와, 드디어 네, 펼치를 했습니다. 와, 자. 텐트 쳤습니다. 네. 박사님 먼저 도와보러 가자. 박사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좋아요. 거기다 쓰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데로 했으니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거기로 하세요. 예, 잘하셨어요. 예. 왜 이노라라 그래? 네, 완전히 심부름꾼이구만. 박사님, 당신이 같이 그래. 이거 이팔 벌리고 뛰어가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이리스, 너도 그냥 거기다 쳐? 괜찮아. 좋은 생각이야. 내가 너희들 위치 보고 정한 곳이니까. 그래, 거기 니 가져. 잘했어. 와, 박사도 도와줬네. 착한 녀석입니다, 저. 갑시다. 아이리스의 말버릇은 알아라고 박사님은 이노라네요. 네, 찾았습니다. 오. 첫날부터 낭만적으로 캠파이어 한대네요. 자리를 준비하고 나는 나무랑 먹을 만할 것을 모아자. 나는 그러면 나무를 구하고, 네. 사과처럼 생긴 건 사과겠지. 자, 나뭇가지 먹으러 갑시다. 얘는 또왜 그래? 몰랐어. 잡초도 매입해 주네요. 또 뭐가 있나? 계속 말. 와. 계속 뭔가 말 걸리게. 네. 또, 아, 여기서 얘는 계속 그걸 해주는구나. 얘는 계속 말을 해줘. 와, 예쁘다. 자, 그럼 나무를 주우러 가볼까요? 이런 걸 주우면 되겠죠? 하나. 요걸로 지금 개수를 셀 수가 있네요. 흔들어 볼까, 나무를? 아, 이렇게 하면 흔듭니다. 나뭇가지 반, 나뭇잎 반 나오네요. 저기 또 있다. 춥고, 둘, 여기 물고기 있나? 다음에 셋. 나비도 날아다니네요. 다음에 넷. 그리고, 어머나. 사과도 죽어보자. 아, 귀여워. 잡초도 뽑을까? 여러분, 잡초는 이런 거, 여기 잡초 아닌가요? 이거? 이것도 매입해준다니까? 이게 깨끗하게, 우리 잡초는. 그죠? 이것도 잡초인가? 꽃은 뽑지 말고, 잡초만.
이거 다 돈인가 봐요. 야, 저는 현실에서도 잡초 뽑는데 여기서도 잡초 뽑네요. 나뭇가지 죽고 이게 다섯 개째인가? 검사 몇 개야? 여섯 개, 일곱 개. 잡초도 뽑고. 그다음에 여덟 개. 아홉 개. 아, 슬로우 라이프다, 진짜. 너무 좋다. 10개. 혹시 모르니까 더 가지고 갈까? 잡초 많다. 가자. 네. 지금 근데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도 사과.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튜토리얼 같은 거죠? 튜토리얼 같은 거죠?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테니까. 잡초 한번 먼저 팔아볼까요? 어차피 얘는 그치죠. 여섯 개 따왔습니다. 사과로 뭘 해주려고 그러지? 애플파이 해주려고 그러나? 캠프파이어다. 환영식이다. 박수 치네요, 다들. 섬 이름 뭐가 좋을까? 어떻게 뭐가 좋을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파라다이스, 낙원. 파라파라. 파라파란 섬. 파라파란다이스. 섬. 어때요, 여러분? 파라파란다이스. 섬. 우락부락 누구야, 이거. 저 센스 저거 도대체 뭐야. 자, 박수 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이거 뭔가 조작하는 것 같은데? 파라파이다인스 섬이 좋지. 도가 뭐라. 그래, 내가 제일 중요한 주민대표야, 여러분. 알았지? 박사, 너 나한테 잘해. 잘 부탁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한테 다 맡겨. 그러면은 점수 딸려나? 아, 건배. 그래. 이게 뭐야? 칵테일이야? 야, 좋습니다. 그래서 6개가 필요했었구나, 여러분, 그죠? 아, 좋다. 탓! 탓! 그래서 탬버린 치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다. 아이고, 잘 부탁해 아이리스. 아이리스, 저 박사 좀 어떻게 해주면 해줄래? 해줘, 해줘. 이상한 것 같아. 로 돌아가기 전에 와와 여기 우리 내 섬이에요. 와 좋다. 와와 파도 소리 좀 듣고. 와 저기 물고기 있네. 안녕 얘들아. 저게도 죽고. 손을 깨끗하게 해야죠. 그렇죠? 사과도 주워놓고. 돌은 왜 돌도 주워지네. 와. 자, 오늘은 밤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동숲을 수시로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파라파란다이스 섬에서 여러분, 즐거운 우리 무인도 생활을 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 여기도 이렇게 강이 있고, 마음에 드네. 여기도 물고기가 다니네요. 아, 대충 섬을, 둘러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서 한번 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주네요? 도구를 주는 캠핑용 침대. 와.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잘 자. 인사해야지. 잘 자요. 이노라.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아이리스 쟤 좀 혼내줘요. 들어가야지. 저의 텐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집도 꾸밀 수 있겠죠? 와. 라디오 온거 본데. 여기로 가자. 뭐가 나오네요. 캠핑용 침대, 배치하기.
아늑한 저만의 잠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잠에 들려고 합니다. 세이브가 되는 건가? 좋은 말이네요, 그죠? 와, 현실과 똑같은 시간이면 지금 새벽이겠네요. 저기도 12시 넘었네. 너구리 찾아왔습니다. 뭘 주려는 건가요? 잠들어서 그만. 많이 주네, 뭘. 와, 스마트폰도 있어. 야. 계약서네. 청구서. 우와. 이거 괜히 돈이 없다 그래도 뭐 소용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 한번 해볼까? 노가다 하라는 얘기잖아. 누크잉크. 착취자들. 와. 야, 뭘 하든 내 자유야. 여러분, 이런 걸 원하죠, 우리는. 현실과 똑같이 시간이 오르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고 저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저장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39분이네요. 그죠? 현실과 똑같은 시간이 흘러간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재미있는 낮부터 아침부터 수시로 제가 이 게임은 조금 조금씩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떡하냐? 못하는구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일 또 봬요.